이게 다 내가 혼자라서 그런 거지.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한 짝꿍이 착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할 거 아니야. 근데 나 혼자라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동네방네로 이웃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면 되죠. 오늘도 좋은 인연 맺으러 영동군 내곡면 개춘마을로 출발합니다. 아, 추워. 괜찮아. 나는 피디님도 있고 작가님도 있어. 아. 영동군 끝자락에 위치한 개춘리. 괴방령 자락 아래 1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큰 마을입니다. 오늘 개춘마을에서 만날 좋은 인연들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저 소들이었습니다. 어? 소다! 소다 소! 진짜 소다! 은매 소! 안녕하소! 식사하소? 혹시 그 이 마을 이름이 왜 개춘마을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또 만나소. 봄이 제일 먼저 온다는 개춘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우와, 귀농 귀촌인 멘토의 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아, 저 저기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 KBS에서. 아, 그래요? 아니, 이 동네 처음 왔는데. 네, 예. 보니까 아버님 집 앞에 귀농 귀촌의 멘토의 집. 아, 이장이라 그래, 이장. 아, 이장님이세요.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그럼 잘 됐어요. 아버님이 또 이장님이시자 여기 또 멘토시니까. 마을 분들하고 좀 빨리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니코트시라니까 동네 다니면서 좋은 점은 좀 저기 할 수 있도록 이장한테 협조도 하고 주민들한테 또 반갑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적금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뭐 답변해 주겠어요? 죄송해요. 지금 생판 모르는데 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 좀. 아버님 그러면은 원래 여기 계셨던 원주민이세요? 아니요, 아니고 물 좋고 공기 좋아서 전원생활 하려고 여기다 집을 쳤어요. 아, 오신 거예요? 귀농 귀촌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오셔가지고 아버님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많죠, 처음에는. 어떤 일을 안 해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갔기 때문에 일이라고는 안 해봐가지고 몰라. 우리 가족이 잘해요. 아버님 뭐예요? 그럼 아버님은? 나는 이제 동네에서 저보다 이제 보디가드로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그런 소문까지 났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귀농귀촌에 성공하려면 내가 일을 못하면 가족이 일을 잘하면 된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 같이 가져와 같이 하는데도 주민들이 볼 때는 저를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내놔버렸더라 그지. 나는 잘했는데. 네. 나는 내 남편도 잘하는 건데. 지금 주민분들한테 지금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주민한테 어떻게 화를 냅니까? 이장님의 자랑이라는 양어장.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메워 만들었다는데요.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만 보이네요. 물고기가 근데 하나도 없어요, 양어장인데. 글쎄요, 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아침 보니까 고양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팔로 그냥 고기를 팍 채더라고. 그러니까 쳐서 떨어지니까 무거워하는데. 물고기를? 물고기를. 아니, 고기를 그럼 고양이가 다 채간 거예요? 다 채웠지. 그럼 어떻게, 아버님 물고기밥만 키우신 거예요, 열심히? 그런 것 같네. 저 사장.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 바빠? 오랜만에 다니신 분이시네요. 저를 또 아세요? 네, 아이고, 맞죠. 반갑습니다. 예, 예. 전지현인데 오셔가지고. 아까 무슨 원장님? 예, 주임 원사님. 주임 원사님이요? 예, 예. 이 앞에 저기 보이는 저기가 군부대예요, 군부대. 그때부터 나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착실하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없어요. 군대부터 시작된 인연.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주인 제가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거기 높은 높은 좋은 건가요? 어떤 건지 좀. 주윤사님은 이제 부대 가정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역할입니다. 부대. 아. 예. 부대장님은 아버지고. 네. 예. 주윤사님은 어머니. 와.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 높으신 분인 거잖아요. 네. 와. 야, 마을에서는 지금 이장님의 지금 막 귀농귀촌 멘토에다가 네. 또 군대에서는 또 그 주임 원사님 어머니. 와, 그럼 엄청나신 분인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저는 병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예. 계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예, 하늘과 땅 차이가.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가깝게 지내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실제 이제 그 이쪽 우리 조사자하고 나하고 거리는 군대로 딱 군대에서만 따지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거리인데 처음부터 보니까 아주 뭐 하나 뭘 딱 시키면 위에 고참들은 다 도망가는데 혼자 그것까지 일을 하더라고. 그게 야 이건 그때 내가 잘 봤죠. 잘 찍었지 쉽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버님도 군대에서 만난 이장님께 누구보다 감사해야 한다는데요. 주임 원사님이 인정해주신 덕분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일로 어려웠던 형편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학교도 대학교도 휴학계를 내고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군대를 오게 됐어요. 계급이 제가 낮고 이제 병에서도 제가 제일 막내였었거든요. 저는 하는 대로 했는데 주인사님이 저한테 상당히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잘한다 열심히 이제 한다. 아 열심히 하면은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 이제 제가 그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잘 이제. 괜찮아요. 고마운 주임 원사님 곁에 있고 싶어 조병장은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주임 원사님도 늘 조병장 곁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데요. 이장님이 전역을 하고 그 바람이 이루어졌답니다. 사이좋은 두 분의 모습 덕분이었을까요? 조병장의 두 자녀도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혹시 두 분은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이렇게 좀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게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병사끼리는 몰래 찍은 건 있는데 주윤사님 사진은 없습니다. 눈빛이 변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것도 다 추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분의 다정한 모습을 또 사진 찍어드리려고 예. 이것도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좋아요. 처음으로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찍은 것 같이 변치 말고 죽을 때까지 우리 서로 재밌는 친구가 되자고. 예. 저는 이제 저한테는 항상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주임 원사님이시거든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요. 건강 잃지 마시고 항상 제 옆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네. 어, 뜨겁다. 한창 딸기 수확철이라는 조병장님네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딸기 주신다더니 또 일만 시키시더라고요. 따뜻해도 끝이 없어요. 다 빨개. 다 따야 돼 이거 지금. 뭘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하세요? 아버지! 네. 이거 약속이 다르잖아요. 딸기 맛있는 거 맛보게 해준다고 왔는데 계속 딸기만 따라 그러고 진짜 공짜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다 시키고. 아니 근데 이거는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그 아드님이 특전사 뭐 나왔으니까 네. 뭐 딸기도 막 착착착착착 막 하면은 엄청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걔는 또 딸기 농사 지을래 군대 훈련 받을래 그러면 훈련 받는데요. 아, 말도 안 돼. 네. 설마요, 설마. 아니 진짜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요? 혹시? 가만 있으면 그럼 제가 저기 옆으로 넘어갈 때 딸긴 다치면 안 돼요. 예, 예. 잠깐만 제가 저 갈게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와, 잘 만드셨네요. 잘 생겼어요? 예, 제 눈에는 잘 생겼어요. 아, 그래요? 빨리 영상 통해 예, 예. 인사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예. 안 봤는데 군대 있으니까 받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전화해서 그건 아니죠 아버님. 네. 아버님 가요. 딸기 쏠게요. 야 이놈이 평상시에 잘 잘. 아 이놈이. 근데 아 이놈이. 빨갛게 잘 익은 딸기 정말 먹음직스럽죠. 힘들겠다. 제가 아드님 대신에 열심히 땄거든요. 그럼 좀 딸기 맛 좀 볼까요? 예. 먹어볼까요? 아니 딸기가 무슨 모형 같잖아요. 이거 무슨 이렇게 꿀 이렇게 쫙 발라놓은 것처럼 윤기가 막 차르르 난 게 이거 어떻게 먹어? 맛있어요? 와. 이게 우연일 수 있잖아요. 딸기 다 먹겠는데? 우리 딸기 다 먹어요. 와, 이거 새콤한데 달콤하게 팍 치고 나와요. 그런 순간 또 다시 새콤하게 팍 치고 나오는 게 와 이거 예술이다 진짜. 좀 이렇게 맛있는 딸기 이렇게 밥도 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일하시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자제분들 많이 생각도 날 것 같아요. 많이 나 보고 싶으시지? 보고 싶. 맨날 보고 싶지. 군인이라는 어떤 직업 특성상 자주 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통화도 쉽지 않고 좀 염려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딸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 조금 이렇게 또 계급도 장교로 가는 거고 이래서 좀 괜찮았는데 아들은 이제 19에 갔으니까 너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일찍 가고 그리고 또 힘든 부대로 가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이제 놀아야 될 시기에 이제 가서 고생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아버님은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으셨답니다. 따뜻한 부모님 덕분일까요? 우애 좋은 남매는 군인이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하네요.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 좋은 모습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아들한테 우리 이제 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줬다 이러면서 또 아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연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군대에서 만나 30여 년 동안 둘도 없는 사이가 되고 그 인연으로 아이들도 특별한 길을 선택하고 말입니다. 저도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네방네에서 촬영 나왔어요. 어 그래요 들으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두 분이서 나란히 똑같은 마스크를 이렇게 또 몸띠는 그렇게 안 추운데 코에 바람이 들어가면 감기가 들어요. 맞아요. 몸띠 그래도 어머니 이것도 이렇게 단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람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잠그시고 더워서 따놨어. 안 돼.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포탈 여미시고요. 늦은 오후 마을을 걷다 보니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와, 똑같은 친구 그 중에 하나 특별한 젊은이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다. 학교 끝나고 지금 오는 거예요? 네, 학교 끝나고 학교끼리예요. 학교끼리야? 오, 제일 저희 학교 끝나고 올 때가. 네. 어머, 뭐예요? 뭐 상장이야, 상장. 오. 어머, 또 브레인이었네. 아니, 가만있어 봐.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세은입니다. 세은. 이름도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많이 바쁜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좀 잠깐 이렇게 집에 좀 놀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아유, 참 마음씨가 좋네. 앞장서요, 집이 어디에요? 마주칠 때 신경이 쓰여. 어이, 어이구, 우리 뿡이 왔네. 안녕하세요. 저기 왔어. 아유, 예, 부르세요. 따라 놀러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유. 근데 지금 봉이라고 부르셨어요? 응, 봉이, 금봉이. 세윤이. 태은이는 호적상 이름. 집에서는 봉이, 금봉이. 금봉이? 예. 어, 또 새롭다! 봉이야! 금봉아! 봉이 어머님이 가을부터 정성스레 말린 곶감. 기숙사 생활로 오랜만에 집에 온 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요. 겨울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나도 하나 먹어볼까? 아이고,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봐. 아이고, 그 입도 이쁘네. 꽃감보다 입이 더 이뻐. 맛있어, 진짜? 당겨요, 지금. 이때가 가장 맛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아, 맞아, 맞아. 내가 이렇게 말캉말캉을 한 쫄깃쫄깃 탈리는 곧딱 그 탈라.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은 아니고 가끔. 늦은 나이에 얻은 봉이. 어머님은 봉이를 키우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답니다. 고향을 떠났지. 철부지였던 어린 시절 자신도 어머니에게 깊은 생채기를 냈었는데요. 엄마가 되고 나서 보니 이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꽤 괜찮은 삶이었지. 저도 이제 사춘기 때 엄마한테 많이 대들었고 또 이제 고를 때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셨겠는데 이제 내 딸아이를 보면서 옛날에 이제 우리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엄마 마음도 이랬었겠구나. 아우, 내가 그랬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가슴, 마음이 아팠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딸, 우리 친구 하자. 듬직한 딸이 될게. 함께하면 마음 편해지는 다정한 나의 단짝. 늘 그렇듯 서로 곁에 있으니 더없이 마음 따뜻한 개춘이의 겨울입니다.